호준이가 말해서 그런데 시험 봤던 거니까 쉽겠네. 자, 모의고사를 푸는 거랑 내신은 달라요. 내신은 한 문장 한 문장 다 꼼꼼히 봐야 돼. 다르게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단어부터 적어볼까요? 자, 매직은 뭐죠? 마술. 자, 위시는 원하다 하면 되죠. 원하다. 해프는 일어나다. 그죠? 다 알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what 때문에 여기가 지금 비어있는 거야. 됐지? 오케이? what 때문에 요 for하고 to 사이 잘 표시해놔. 됐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요 설명서에는 뭐 wish for 명사 to 부정사로 해서 뭐 수거처럼 돼있던데 그거 아니에요. 수거로 볼 필요 없고, 자, to 부정사 앞에 for 목적어 뭐라고 했죠? 의미상 주어. 그치? 그래서 뭐야?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어떤 명사가 투부정사 하기를 바라다예요. 그냥. 그치? 뭐 수거가 아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준이가 또 딴 생각하니까 준이가 해봐. 뭐는? 마술은? 우리 모두가, 그치? 우리 모두가 뭐 하기를?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죠. 그치? 해석 그렇게 잡으면 돼요. 자, 마법은, 마술은, 그냥 요까지 해주면. 어디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죠? 한번 적어보세요. 인성이 어떻게 적어야 된다고? 마술은 우리 모두가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죠? 왓은 무엇 또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자, 근데 여기가 비어있다라고 지금 표시해놓은 이유가 이게 디테일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봐봐요. 우선은 요거 대충 보면은 for 전치사니까 뒤에 to 부정사 맞아요? 틀려요? 대충 보면 전치사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원래? 동명사 ing.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 낼 수도 있고. 그지? 자, 그 다음에 what d는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해야 되죠. what d는 불완전해야 되잖아. 관계대명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어 있고 일어나는 것을 원한다. 목적어 있잖아. 그지? 그냥 대충 해석하면. 근데 여기 뭐가 없는 거라고? for 명사가 없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없으니까 불완전하죠? 그다음에 앞에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what인 거잖아. 여기가 만약에 the thing 같은 거 있으면 what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that, the thing that. 알겠죠? 간단한 거지만 뭐 그렇게 나올 수 있겠다. 근데 문법 문제로도 나와요? 모의고사 질문 하나 안 해서? 그럼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자, 수능형으로 낸다라는 거 다시 말해줘야 돼? 우리 수능형 문제 뭐예요? 앞에 주장, 제목, 목적, 요지, 18번 목적, 그죠? 19번 뭐야? 19번부터 20번까지 주장, 요지, 제목. 그죠? 21번 뭐예요? 함축 의미.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다 적어요? 어? 다 무조건 적어요? 그 다음에 24번까지가 요 주장, 보장, 어쩌고. 그리고 23번까지. 24번부터 28번까지가 뭐예요? 4, 5, 6, 7, 8. 아이고, 5번부터네. 내용 일치. 그죠? 내용일치잖아. 내용일치. 그리고 도표. 그죠? 도표랑 내용일치. 그런가요? 아, 24번부터 해서. 그리고 29번이 뭐예요? 어법. 30번이 어휘.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그 다음에 35번부터 35, 36이 뭐야? 몰라요. 순서. 어법 여기 있잖아. 어법. 29번 어법. 35, 36 순서. 37, 38 문장 삽입. 39. 가 뭐죠? 뭐더라? 뭐 하여튼가? 40번 요약. 41, 42 세트 문제. 43부터 45 세트 문제 이거잖아. 알겠죠? 근데 이거를 다 낸다는 게 아니라
자, 요 모의고사 지금 20번이니까 뭐예요, 이거? 이거 원래 문장이 뭐예요? 주장 묻는 거예요, 주장. 그지? 근데 이 문제를 여기서 어떤 형태로 낼지 모르는 거야. 어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걸 바꿔내는 거라고. 뭔 아하야, 지금 그게 같은 거. 와, 진짜 큰일 났네. 그러니까 다, 자, 근데 선생님이 말했잖아. 어법은 몇 퍼센트라고? 자, 60%가 뭐랑 관련된 거고? 내용. 내용. 그리고 20%가 어법이에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20%가 서술형이고. 근데 이 어법이 언어 문제에서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법은 다 하는 거지. 왜? 내용 문제는 어법을 공부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선생님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따로 보지 말고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해석하면서 어법도 따지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이거 내용 문제 다 맞추고 어법 문제 다 맞추면 80점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그리고 서술형에서 얼마나 쓰냐에 따라서 1등급이 되냐, 2등급이 되냐, 3등급이 되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걸 다 맞는다라는 걸 전제를 했을 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어법이 어디서 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도 나오는 곳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으니까 다 하는 거지.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해석도 잘 안 되고 이런 친구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앞에. 여기다 집중해야죠.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용 파악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순서 같은 문제, 순서 같은 문제 틀려오는 거 뭐 실수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공부를 안 한 거지 너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잡아주는 건 요거죠.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최종을 다 맞출 수 있으면 뭐라는 거야? 몇 등급 안에 든다는 거야? 3등급 안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서술형은 본인이 얼마나 더 열심히 했냐에 따라 서술형 맞추는 기준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 대신 풍산 문제가 어렵다는 건 그 시그니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건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내용하고 어법이 다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문장 한 지문 지문 다 들들 볶으면 잘 볼 수 있어요. 잘. 우리 친구들이 귀찮아하고 미루고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선생님이 기준을 그래서 이거 시험 보는 기준을 마련을 해준 거야. 지금까지는 시험 보고 나서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는 못 보면 왜냐면 이제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선생님 공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일요일도 나오고 또 남아서 또 보고 그렇게 해야죠.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준혁이 눈빛이 흔들리고 있네. 됐다 이렇게. 알죠? 알겠어? 자 근데 그래도 못한다고 선생님이 뭐 지랄하겠어요? 그럼 본인의 선택이 어쩔 수 없어. 공부는 그게 힘든 거니까. 알겠지? 질문하라고 해도 안 하고 질문하라고 왜 질문을 하는 거야. 자 다시 마술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모두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다죠. 자 그래서 신데렐라 알죠? 여기 어렵지 않죠? 자 너는 나처럼 신데렐라라는 영화를 좋아하니? 적으세요. 간단하지만. 자 너는 나처럼 신데렐라라는 영화를 좋아하니? 자 신데렐라도 뭐예요? 그 마법이 일어난 거죠?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신데렐라가 뭐죠? 신데렐라가 그 12시 그거지? 유리보도. 그 유리보도 그죠? 그래서 어떤 아줌마 마법사 아줌마가 나타나서 뿅 하고 이렇게 나타나서 그죠? 옷도 이쁜 걸로 해주고 신발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자, where 이제 문장 전환할 때 뭐 여기서 해석은 안 해도 되고 뭐 그러면 정도로 해주면 돼. 자, 어디에서 in real life 실제 뭐 삶에서 인생에서 그죠? You can also create magic. 자, 뭐예요? 너는 또한 마법을, 마술을 만들 수 있다. Create, 만들다, 창조하다 이거니까. 좀 짜증나지만 적어보세요. 알죠? 그냥 가볍게. 여기 뭐 이런 데서 시험은 안 나오겠지. 근데 맨 위에 거는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구조니까 잘 봐둬라 이거. 왜는 뭐라고? 왜는 뭐 그러면 정도 하면 돼요. 자, 뭐 이런 거. 알지?
뭐 해석 안 해도 되고. 자, 이렇게 막 접속사로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런 거. 알겠죠? 그냥. 선생님이 가볍게 보라는 거는 그냥 해석만 할 줄 아는 거예요. 내용, 그 대신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숙지가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내신 풀 때는 영어는 이렇게 돼야 돼. 어떤 지문이 있어. 그럼 이게 만약에 주제 문제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지문 딱 첫 글씨 보지. 그러면 아 이거 무슨 내용? 할 정도까지 여러 번 봐야 돼요. 이거 다 이거 주제 문제인데 여기서 계속 또 다시 읽을 거예요? 내용 변형돼?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 어떤 내용 하고 주제를 봐야지 주제. 보기만 보면 되지 이런 거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 내용을 다시 읽는다? 그럼 미친 짓이죠, 미친 짓. 공부를 안 한 거지. 쌤, 첫 번째 문장에서 명사가 왜 없는 거예요? 뭐가? 이거? 네. 선의 관계대명사 있잖아. 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근데 목적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전치사의 목적어잖아요. 명사가 없잖아. 어쨌든 명사가. 그러니까 부족한 거지.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거니까. 전치사 뒤에 나온 건 전치사의 목적어잖아.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시브로 여기다 써줬잖아. 위에다가 위시 포 명사 투부정사. 명사가 투부정사하는 걸 바라다잖아. 그치? 근데 포 다음에 명사가 없잖아. 지금 여기. 그러니까 부족한 거지. 알겠어요? 네. 관계대명사 D는 부족해야 되니까. 자, trick은 속임수란 뜻도 있지만 우선 비결이란 뜻이에요. 비결. 자, here is the trick 하면 뭐예요? 여기 비결이 있다. 보세요. 마법이 일어나게 하는 비결이 있다는 거야. 자, write down은 그냥 그 써보라, 아니 뭐 써보라가 아니야. 써라 라고 하면 되죠. 써라. 자, 리얼타임이 뭐예요? 리얼타임. 우리말로 그냥. 실제시간. 실시간. 그죠? 실시간. 챌린지예요. 챌린지가 뭐죠? 도전. 도전. 그지? 근데 이제 도전이라는 건 뭐야? 어려운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어려움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디피컬티라고 해석하면 돼요. 디피컬티. 어려움. 실시간 어려움이죠. 자, 그 다음에 face가 동사로 쓰였네요. 직면하다. deal with는 다루다. 그래, 모르는 단어 적어놓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해석해볼까요? 자, 모든 실시간 어려움을 적어라. 아, 명령문이죠? 모든 실시간 어려움을 적어라. 현재 있는 모든 어려움을 적어라 이런 뜻이죠. 자, 이거 관계대명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려움인데 꾸며주면 되죠. 오케이? 세훈이가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어려움인데 어떤 어려움이야? 너가 직면하고 다루어지는. 다루는, 그죠? 다루는. 다루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너가 직면하고 다루는, 다루고 있는 이라고 해야 되고. 자, 요 대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목적격이니까 생략할 수도 있죠. 목적격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어요? 자, 그다음 자, change예요. change A into B죠. 이건 뭐 수거라고 할 건 없지만. change A into B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A를 B로 바꾸다. 그래, A를 B로 바꾸다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statement는 state가 진술하다 라는 동사의 뜻이 있어요. statement는 뭘까요? 진술. 그냥 말이라고 하면 돼. 말. 알죠? 말. 여기도 말. 준이 기억. 준이가 집중하고 있는 거지? 준이 같은 친구가 뭐예요? 얼굴 준이가 잘생겼잖아 지금. 준이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치?
근데 그 행동이 못 받쳐줘서 그렇지. 얼굴만 봐. 자, 입 딱 가만히 이러고 독서실에 딱 앉아있던 거 봐. 아, 눈부셔. 아, 졸라 잘생겼지. 주식이 전부 다 잘생겼지. 번호 따인 거 아니야? 그 번호 따일 수도 있죠. 나 왔다. 귀 터지겠다. 근데 이제 말하거나 행동하면 이제 그 얼굴을 다 깎아 먹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로. 가만히 있어도 가능하다. 준이가 뭐만 하면 된다고? 집중. 준이는 집중부터 해야 돼, 집중. 이게 인기가 약간 있으니까. 소용이 없네. 그래서 집중을 잘 집중을 끝나지 마. 그게 아니 왜냐면 선생님도 선생님 스스로가 집중력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근데 인간의 집중력은 20분은 된대. 초고도의 집중력. 알지? 선생님은 그래서 공부할 때 한 과목을 되게 오래 못했었어. 그래서 선생님 그 내신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할 걸 옆에다 다 이렇게 놓고 한 30분 집중해서 싹 한 다음에 잠깐 쉬어. 그리고 다른 과목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냥 지루해서. 한 과목을 쭉 하면 지루해. 못하겠어. 못해먹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지. 알겠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챌린지 스테이트먼트는 그럼 뭐예요? 그래, 도전적인 말이니까 어려운 말이야. 그치? 어려운 말. 파지티브 뜻이 뭐죠? 긍정적인 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전체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냥 뭐 저스트나 해석 안 해도 되고 단지 자, 뭐를 어려운 말을 뭐로 긍정적인 말로 바꿔라. 자, 그리고 이 문장이 주제문이죠? 주제문. 이 글에. 그치? 이거 주장 묻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전체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다 나올 수도 있고 요 파지티브 같은 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주제문이니까. 놀라실 것 같아요. 됐어요? 아, 나 공부 어떻게 하지? 어렵지, 어렵죠? 네. 그걸 뭐로 바꾸래? 긍정적인 말로 바꾸래. 하루에 새벽 1시까지 할 거야! 새벽 1시까지만 하면 돼! 이렇게 바꾸래잖아, 그치? 그러면 된대잖아. 마법이 일어나면 되잖아. 자, 랩 무슨 동사? 사역 동사. 사역. 그래서 여기 모은 거예요? 동사? 원형 온 거죠. 이그젬플은 예시. 아, 그럼 이것도 적어놓으세요. 너에게 뭐뭐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뭐 이제 뭐 해석은 잘할 수 있겠죠? 그냥 의미 파악은 잘할 수 있겠죠? 너에게 예시를 줄게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치? 자, 근데 직역을 해보자고. 직역을. 직역. 우리 소진이가 소외되니까. 자, 누가 소진이가 해봐. 소진이. 네. 내가 예시를 주도록 시켜줘. 이거죠. 직역은. 알겠죠? 내가 너에게 예시를 주도록 만들어줘. 이거죠. 그냥 우리말 부드러운 해석은 뭐예요? 예를 들어봐줄게. 이거고. 그죠? 여기에. 그죠? 자, 그 다음. 자, struggle with는 아직 적지 말고 원래는 애쓰다 이런 뜻이야. 분투하다. 그러니까 try보다 더 막 노력하는 걸 struggle이라고 해. struggle.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흐름상 struggle with를 뭐뭐의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 있어요. 해석에는 뭐뭐의 어려움을 겪다. 그러니까 뭐뭐의 분투하다, 뭐뭐의 애쓰다 이게 뭐야? 졸라 힘들다 이런 말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자, with 전치사니까 뒤에 모은 거예요? ing. 그죠?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죠? 자, 해석해 주세요. 자, 만약 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적어 보세요.
자, 이 대는 뭐예요? 그러면 정보를 해석해주면 돼요. 얘도 안 해도 되고. 자, 뭐 하래요? Write a positive statement. 뭐야? 긍정적인 말을 써라 라고 하면 되겠죠? 뭐 그러면 해줘도 되고, 그러면 긍정적인 말을 써라. 자, 서치즈 해석 어떻게 하죠? 틱톡 찍을 때? 예를 들면 뭐뭐 같은, 그치? 자, 예를 들면 뭐 같은?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at 5 a.m. every day. 뭐야? 나는 매일 a.m. 오전 5시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라고 알죠? 와 같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됐어요? 준이가 다 적었어? 됐어요? 자, 하빈아 여기다 뭐 하나 써야 되는데 뭐 쓸까요? will 쓰면 안 돼요. 그래, will x 가볍게 하나 적어놓으세요. 자, 저거 뭐지 알죠? 자, 만약 뭐뭐 하면, 너가 앞으로 뭐뭐 하면, 앞으로 너가 뭐뭐 할 때 이거니까, 앞으로니까 원래는 will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문법적으로는 if나 when 같은 거 있을 때 will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알죠? 이거 시험에 특히 풍선에 나온 적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이 예시만 들어줬지. 자, 근데 뭐 대신에야? 뭐 대신에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데 어려움 대신에, 아, 나는 왜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지? 라고 하는 대신에 난 아침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라고 쓰래잖아, 그치? 이렇게 쓰래잖아, 긍정적인 걸. 아, 그래서 이건 심리적으로도 그런 거 있는 거야. 아, 선생님 맨날 반성해 준익이한테. 그래서 준익이 계속 안 돼, 너 그딴 식으로 안 돼, 그러면 안 된대. 할 수 있어, 그죠? 그죠? 아, 그리고 자, 효과가 이게 더 좋대요. 떠들지 마, 졸지 마, 이거보다, 알죠? 뭐해? 졸지 마, 이런 마라는 표현보다 뭐 조용히 해, 이게 더 효과가 좋대요. 이거 우리 서준이한테도 그래. 졸지 마 하지 말고 일어나 이 개새끼야 이렇게 해야죠. 졸면, 알겠죠? 그게 더 효과가 좋대요. 심리적. 됐어요? 자, 그 다음에 once가 어떤 뜻이 있어요? 알고 있는 뜻? 네. 자, 위에다 적어놓으세요.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뜻도 있어요. 때라고 해도 돼. 네. 일단 뭐뭐 하면. 자, 얘도 일단 뭐뭐 하면이니까 우선 여기다 뭐 적어야 될까요? will x죠. 뭐뭐 하면 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됐어요? 자, did statement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그래, 이러한 말을 일단 너가 쓰면, 그렇게 적으세요. 일단 너가 이러한 말을 쓰면. 자, 선생님이 왜 디즈 같은 거 지금 얘기해 주는 거냐면, 자, 만약에 이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들어간다고 해봐. 문장 삽입 문제로 나온다고 해봐. 그럼 힌트는 이거예요, 그렇죠? 이 말이 뭐냐, 이거잖아 앞에. 아침에 일찍 아침에 5시에 일어난다 라는 이 말을 일단 쓰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니까 그런 거 맞춰줘야지 우리 친구들이. 자, get ready to는 뭐예요? 준비하다죠, 그죠? 얘도 동사로 나왔으니까 뭐야? 준비해라 하면 되죠? 자, witness는 뭐죠? 목격하다. 적으세요, 목격하다. 자, 매직은 마법, 마술, 컨피던스는 자신감. 그래. 자, 일단 이런 말을 써면, 자, 이제 뭐를 준비하래요? 마법과 자신감을 목격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마법과 자신감을 목격할 준비를 해라.
있으세요? 뭐뭐 이상이 뭐? 저거 응? 원스 자체가 일단 뭐뭐 하면 일단 뭐뭐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뜻이 있다고 적혀있어요. 자, 그 다음에 You'll be surprised 아니죠? 너는 놀랄 것이다. 거기까지 적으세요. 너는 놀랄 것이다. 자, 너가 놀라움을 주는 거예요? 놀라움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래, surprised 돼 있는 거죠. 자, 요 that은 접속사 대시에요. 대디아에 놀랄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대디아에 놀랄 거야. 자, 근데 대디아는 원래 뭐 나와야 돼요? 문장. 문장. 주어가 동사라는 것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중괄호를 쳐놔요. 여기까지 콤마까지. 자, 이건 지금 부사구가 먼저 나온 거죠? 그치? 그냥 주어 동사 여기 있는 거고. 그치? 자, by 플러스 ing는 뜻 뭐였어?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자, 그럼 여기까지 적어볼까요? 이러한 말을 적음으로써 단지 저스까지 해주면 그죠? 자, 이러한 말들을 단지 쓰므로써 자. 준이가 적었어요? 준이 또 지금 몽상하면서 뭔 몽상했는지 막 미소 지는다. 아니야? 자, 대어리즈 대어라 뭐야 준이가 대어리즈 대어라. 뭐만 질문하면 씹으러 기침하네. 뭐만 질문하면 대어리즈 대어라 뭐죠? 뭐뭐가 있다. 시프트는 변화야 변화. 원래 이동이라는 뜻도 있고 변화라는 뜻도 있어요. 자, 그럼 뭐가 있다라는 것에 놀랄 거야. 자, 여기다 여기를 적으세요. 변화가 있다라는 것에 이렇게 적어. 변화가 있다라는 것에. 자, 여기가 이제 주어 동사인 거죠? 저 대세에 연결되는 변화가 있다라는 것에. 됐어? 자, in the way는 뭐죠? in the way 방법에서 그죠? 방법에서. 자, 근데 여기 생략된 거죠? 갑자기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자,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야? You think and act. 너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에서. 여기 적으세요. 너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에서. 됐어요? 오케이. 자, 다이나 여기 뭐 생각된 거죠 그러면? 대. 그래, 대도 되죠. How는 안 되죠. 그죠? 왜? The way how는 같이 쓸 수 없다. 자, that은 이때 that은 뭐 대신 쓴 that이에요? how 대신 쓴 that. 관계부사.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로 쓸 수도 있죠? in which. 그지? that in which. how는 안 되죠. 같이 쓸 수 없다. 어? 근데 how니까 뒤에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해야 되죠. 근데 여기 보세요. 너는 생각하고 행동한다. 근데 뭐뭐를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럼 불완전한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이제 자동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랑 조금 달리, 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선행사가 얘의 목적어여야지 불완전한 거야. 여기서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생각하는 거죠. 무언가를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 무언가는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없는 거야. 이 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더 매러야 매러 더 매러 문제 그 다음에 you think you act라고 돼 있다고 쳐봐.
그때는 그러면은 뒤에가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왜? 얘가 목적어잖아. 너는 그 문제를 생각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저 선행사가 저거의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알지? 간단한 게. 자, 그리고 혹시 요거 모를까봐 다시 한번 way에 관련돼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자, 이건 그냥 보세요. 자, 우리 관계 대명사 했던 거 이거죠? 자, please tell me the way. 나에게 방법을 말해줘. 자, 너는 그 방법으로 영어를 배웠었죠, 그죠? 자, 이거 관계 대명사 이용해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서준이, please tell me the way까지 적고, 그 다음에 뭐 적어요? the way 대신에 뭐 적어요? that 또는 which 적어야 되죠? 그 다음에 you learned English in까지 적어줘야 되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요 in 어디로 갈 수 있죠? which 앞으로. which 앞으로. 대답 앞으로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in which you learned English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요 in which가 합쳐서 뭐가 되는 거다? how인데 the way how는 같이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in which가 와도 되고 만약에 저기 that을 쓰면 뒤에 뭘 써줘야 돼요? that이나 which가 저기 써주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in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저 that은 뭐예요 그러면? 관계 부사 that도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that을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how, the way, how는 쓸 수 없지만 the way that은 쓸 수 있는 거, 관계 부사로. 알겠죠? 그냥 가볍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는 뭐야? 너는 이런 말을 씀으로써 너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에 놀랄 것이다. 여기 되겠죠. 자, 좀만 참으세요. 이거 하고 잠깐 쉴 테니까. 자, 서든이는 뭐야? 갑자기. 파워풀은 뭐 강력한, 파지티브는 긍정적인. 자, 갑자기 너는 더 뭐야? 강력하고. 강력하고 긍정적이게 느낀다. 이거죠. 적으세요. 갑자기 너는 더 강력하고 긍정적이게 느낀다. 자, 여기도 선생님이 마지막에 개라고 해석한 이유가 뭐예요? LI 붙여 안 붙여요? 여기 둘 다? 안 붙여요. 여기도 표시해 놓고 뭐뭐하 개라고 해석되지만 그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 주장 문제였는데 뭐예요? 자신감을 얻으면 어려움을 긍정적인 진술로 바꿔라. 그치? 말만 그렇게 바꿔도 된대. 자, 10분 정도 쉴 테니까 좀 피곤한 친구들 잠깐.